오늘은 우리들의 눈을 속이는 신기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작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타일 회사 카사 세라미카에서 상당히 신기하게 생긴 디자인의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회사의 전시실로 이어지는 이 복도는 한쪽이 깊게 파인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직원이 이 구부러진 바닥을 피해서 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복도와 똑같습니다. 방법은 검은색과 하얀색 타일로 바닥에 깔은 다음에 벽쪽 부분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서 마치 바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건데요.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신기한 작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영장인데요. 물속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죠. 이건 일본의 21세기 박물관에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아르헨티나 작가 리안드로 얼리치가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물속에 사람들이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밑에는 당연히 물이 없는 공간인데요. 이미 어느정도 예상한 분들도 있듯이 위에는 투명 유리를 덮어둔 것으로 그 유리 사이에 물을 넣어서 이런 착시현상이 나온 겁니다. 밑에 쪽은 다른 통로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죠. 이 아르헨티나 작가가 만든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바로 영국에 있는 스파이더맨 하우스입니다. 말 그대로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벽 쪽에 붙어 올라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건 대형 거울을 이용해서 보여진 착시현상입니다. 바닥에는 빅토리아 테라스 하우스를 본따서 만든 설치물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누워서 연기를 하면 거울로 실제 집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은 펩시에서 진행했던 기발한 마케팅인데요. 평소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 광고판들을 많이 보셨죠? 펩시는 한 정류장에 이런 광고판을 만드는데 평범한 게 아닌 증강현실 기능이 있는 광고판입니다. 보면 호랑이가 달려오거나 촉수가 튀어나오고 거대 로봇이 나오는 등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나중에는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서 즐기고 있네요.